하이하이 보짠입니다. 오늘은 스티커를 샀습니다. 스티커를 사기 위해서 결제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또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 미루다가 안살 뻔하다가 약간 충동적으로 스티커를 샀습니다. 스티커 산 이야기는 다꾸를 하면서 좀 해보고, 오늘 다꾸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지금 스티커도 정리 안 하고 이 안에다가 다 넣어놔가지고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뭉터기로 넣어놨다가 뭉터기로 꺼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스티커들 정리를 안 해서 바인더가 텅텅 비어 있어요. 좋아요. 오늘은 퍼플퍼플하게 해봅시다. 위아래에 마스킹 테이프를 둘러주고 싶어요. 근데 속지가 이거 버블 크러쉬 건데 배경부터가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종이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잘라서 다시 붙이겠다. 제가 스티커가 없는 거는 아닌데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느낌? 특히 좀 있으면은 싶었던 게 모동숲 다꾸 할때쓸 약간 캐릭터 스티커들 있잖아요. 좀 큼지막하고 숙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는 스티커들. 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스티커들을 많이 안 샀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많이 샀는데 많이 썼나? 제 스티커 바인더에 좀 큼직큼직한 그런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요거는 지옥상점의 별. 처음에 찾아간 곳은 고구마? 고사리 상점. 고사리 상점이었어요. 인스타 이렇게 보다가 어떤 작가님이 고사리 상점에 입점해 계신다 그래서 처음 보는 그 샵이라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고사리 상점만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조금 귀여운 느낌? 이것저것 스티커들 이렇게 잔뜩 장바구니에 담아놨죠. 이 커튼도 지옥상점 거. 근데 요거는 외곽선 하얗게 없는 거라, 일단 한번 대볼까 봐요. 괜찮은걸? 제가 스티커 사는 거를 조금 미루고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실물로 보고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말마다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평일에 혼자 운전해서 가기엔 서울 이런 데 편집샵 많은데 그런 곳은 조금 아직 나에겐 좀 많이 무리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그죠? 잠깐만. 아, 너무 귀여운데? 약간 연극 무대 같지 않아요? 약간 벌써 만족스러워.
이거 지옥상점 요 스티커 제 기억에 제가 이거 작가님한테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작가님이 덤으로 주시는 스티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퍼플퍼플한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0x0의 마법학교 스티커. 뭐또 할인하는 데 없나 이런 것도 이게 막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텐바이트 얼마 전까지 할인이었던 거 아시죠? 크게 되게 크게 텐바이트에서 크게 할인할 때 제가 스티커를 안 샀어요. 텐바이트에서 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찾아갔던 게 위두유 상점. 텐바이트인이나 하트렉스 이런 데는 입점 안한 브랜드인데 위두유 상점에는 입점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약간 스티커 팩, 랜덤 팩 이런 것들 위주로 구입해서 하울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그런 콘텐츠적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젤리크루에 흘러 들어갔지? 회원가입하면은 만 원? 할인 쿠폰 준다 그랬나? 그래, 만원 할인 받아서 여기서 사보자. 회원가입하고 장바구니에다가 이제 물건을 막 담는데 제가 아이패드로 젤리크루 이렇게 쇼핑을 쭉 했거든요? 근데 아이패드라 내가 못 찾은 건가? 없었나? 기순 정렬이나 뭐 판매량 순 정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못 찾았고 브랜드 목록에서 또 다음 브랜드 선택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아무튼 열심히 브랜드 하나하나 클릭해가면서 이렇게 쭉쭉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어요. 잘 담겼나 하고 장바구니 눌렸는데 가장 마지막에 남은 두 개만 남겨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담았는데. 이 스티커를 그냥 여기 위에 올려보니까 스티커가 잘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서 큼지막한 스티커 몇 개만 하얀 테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려고 인스타에 들어갔는데 마침 딱 그때 인스타의 알고리즘이 대구 플레이, 위드 플레이 게시물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다, 이거다. 어른이날 기념 10% 세일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제가 이 게시물을 본게 5월 2일 밤 11시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을 했죠. 근데 담고 나서 보니까 10만 원 이상 실결제 금액 기준으로 마트를 준대요. 제가 장바구니 가득 담고 실결제 금액이 9만 얼마였거든요. 한 11만 원어치 담았습니다. 그래서 총 결제 금액은 10만 원. 근데 보니까 약간 5월은 가족의 달 같은 느낌이 아니라 가족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할인 행사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위두유 상점에서 장바구니에 담을 때는 약간 랜덤 팩이나 스티커 팩 위주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원하는 것만 이렇게 낱개로 사는 게더 마음이 편하겠는 거예요. 물론 팩으로 사면은 이제 장당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결제 금액은 높아지잖아요? 그 금액어치 100% 만족을 하겠다. 그래서 플레이에서 장바구니에 스티커 담을 때는 팩 말고 낱개로 제가 진짜 가지고 싶은 디자인만. 브랜드별로 거의 한 두세 장씩? 근데 너무 오래 봐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지금 장바구니에 뭐뭐 담았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택배 도착하면은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이런 거 담았었구나 할 거예요. 여기 친구가 마법을 써서 요 토끼 친구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습 중인 거예요. 요 찬장은 반으로 잘라가지고 커튼 뒷부분에 가려지는 것처럼 붙일 거고요. 요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근데 이렇게 붙일 거였으면은 아까 양면 테이프 뒤에다가 붙인 다음에 오리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뒤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요 칠판도.
특히 이번에 살 때는 스티커들 주제를 좀 신경 썼어요. 주제가 좀 확실한 친구들로. 비슷한 색, 비슷한 주제, 비슷한 스타일로 스티커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예쁘지만, 항상 초록초록한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약간 항상 맑은 하늘 아래에서 약간 그런 다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주제의식이 확실한 친구들로 스티커를 선별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짠짠짠, 귀엽당. 그리고 여기에 오늘 날짜. 흘러내리는 요 지옥의 알파벳은 오늘도 워너디스 스티커를 한장 뜯어서 요 위에다가 네임펜으로 날짜를 써봅시다. 오, 딱 괜찮죠? 얇은 펜으로 쓸걸. 그러면 오늘도 일기 먼저 쓰고, 그러고 약간 빈 공간 보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스티커는 있는데 쓸 스티커는 없는 현상에 대하여. 요거 펄리 버튼 스티커인데, 다른 색은 다한 번씩 이상은 썼는데, 얘는 처음 쓰네요, 보라색은. 약간 이런 얼룩무늬가 유행할 때 샀던 건데, 요새는 또 커보드. 약간 그런 패턴이 또 유행이죠. 아무튼 유행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스티커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스티커를 연성하는 방법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여기에도 공간이 너무 부족해 버렸다. 그래서 물음표로 끝내버렸다. 이제 여기 가운데를 갈라봅시다. 오늘 다코 그러네. 보라색이 메인인데 거기에 분홍색이 살짝 가미된 다코잖아요. 근데 내 다이어리 바인더 분홍색. 짠. 제가 딱 꿈꿨던 다코예요. 이렇게 하얗게 외곽선 만들기를 너무 잘했죠.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들도
자세히 보시면은 요 위에만 하얗게 외곽선이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속지 사이즈에 맞게 딱 잘라서 붙인 겁니다. 뭔가 양옆으로 확장되는 느낌이 아니라 요 페이지에 딱 맞게 붙인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사용한 스티커들 중에서 지옥상점의 이 커튼 스티커랑 0x0의 마술학교 스티커는 작가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반짝반짝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조명을 하나 더 켜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 요 정도까지 줌 땡겨야 보이나? 뭐 이렇게 가까이 온 김에 오늘 닫고 엄청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고. 너무 귀엽죠? 여기에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모두 안녕, 빠이.